예, 오늘은 그 10대 중반의 그 글쳐 가지고 이장원 씨가 덕대산에 그 약초 캐러 다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그 이제 어머니가 그 덜에 가서 나무를 이제 쑥냉이, 곤돌뱅이 이런 것을 이제 주로 캐고 장에 가서 보니까 장에서 약초가 가격이 조금 더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산에 가게 되었는데 그 우리 주변에서 산이 크고 또 약초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덕대산을 가게 되었습니다. 제가 덕대산에 가서 약초를 이제 캐게 되는데 거기서 주로 캐는 약초는 참수사 뿌리, 시오, 그리고 이제 또 약방에서 이제 주문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약초들을 많이 캤는데 거기서도 주치락 하는 약초가 있는데 그 주치는 가격이 조금 많이 나가고 또 참숙 뿌리는 그거를 캐가지고 와가지고 뿌리를 이제 다듬어서 또 저녁에 이제 그거를 숟가락으로 이제 그 다듬어 가지고 그래 이제 장에 가서 팔았는데 주로 많이 캐는 것이 이제 참수삭 뿌리고 그 참수삭 뿌리를 이제 처음에 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도시락 뭐 이렇게 없고 그냥 비닐봉지다 밥 조금 하고 김치 조금 하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당시에도 물병이 없고 가방이 없어서 밥부재를 이제 등에 올리미고 이제 산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던 거는 다른 친구들은 학교로 가는데 저는 아침 먹고는 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복을 입고 가는 그 모습들이 참 부러웠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덕대산을 가게 되는데 집에서 그 덕대산까지 가게 되면은 시간이 보통 한 1시간 30분 정도 가야 됩니다. 그 덕대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성안이라 하는 곳도 있고 또 절터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그 절터에 잔해물이 이제 많이 남아 있었고 이런 저도 가봤는데 그 절터가 어디쯤 됩니까? 정상에서 어느 정도 밑에 있습니까? 그게 이제 그 성안이라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안이 들어가면은 펑펑하게 그 분지처럼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 입구쯤에 그게 이제 절터가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당시에 그 주춧돌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있었고 이런데 그다음에 초호를 또 캐가지고 또 이제 팔게 되는데 초호는 이제 그 사약인데 그것도 그 이제 명태하고 이제 그 검정콩하고 꿀에 넣어가지고 또 삶아 먹으면은 신경통에 그 좋아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초호를 찾아서 그렇게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했는 거는 시오라고. 그 시오는 한약방에서 주로 주문을 맡아가지고 주로 해다던데 그거는 그 한약방에 그 당시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기에 열 나는 데 최고 좋다고 해서 그 시오를 주로 많이 찾았고 그러고 이제 구무이 같은 거 산또라지 구멍이 가는 거는 그 구무이는 된장 같은데 해가지고 그 먹는 아주 맛있는 그런. 거기 이제 그 물이 섭한데 골짜기 섭한 지역에 나는데 산에 우엉처럼 그렇게 생겼어요. 이런데 우엉처럼 생겼는데, 그걸 이제 그 구무인데, 그게 이제, 우엉은 껍질이 색깔이가 조금 그런데, 이거는 하얗게, 거기 이제 장아찌나 이렇게 고추장에 넣어가 먹으면 참 좋아해. 그걸 이제 캐가지고, 또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팔고, 또 이제 고사리 꺾고, 또 나물 종류는 이제 주로 하는 게 고사리하고, 참나물, 민도라치, 도사리 짝주, 이런 게 하고, 이제, 치나물, 이런 종류인데, 거기서 또 산나물도 이렇게 해보면은, 그 등급이 있어요. 그 제일 좋은 등급은 참나물, 그 다음에 민도라치, 그 다음에 도사리 짝주, 이래가지고, 그거는 바로 먹어도 되는 그런 거고, 그 다음에, 또 이제 그 주로 이제 해가지고 팔았는 게, 다래나무 덩굴, 그걸 또 이제, 해가지고 삶아서 이제 뭉치가에 팔고, 고사리도 뭉치가에 팔고,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,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힘들어도 즐거웠고 좋았는데 저는 산으로 가야 되고 지 친구는 학교로 가는 게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. 오늘은 그이 장원 씨를 모시고
덕대산의 그 어릴 때 약초키러 갔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인사 한번 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